안녕하세요. 혹시 빅블러라는 말을 아십니까? 빅블러라는 말은 바로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비즈니스들이 대충돌을 일으키는 현상으로 사업과 업종 간의 경계가 급속하게 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자동차 시장에서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자율주행 시장을 보면 기존의 자동차 업계인 테슬라, GM, 메르세디스 벤츠 등의 전기차 메이커뿐만 아니라 애플, 구글, 아마존 등의 IT 기업들도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 CES에서 소니가 전기 자동차를 소개하고 현대에서 로봇을 소개한 것과 같이 이제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승자가 바로 미래 산업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 또한 로봇 사업을 하면서 CES에서 여러 라이다 관련 업체들도 만나봤습니다만, 모든 모빌리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라이다와 레이더, 그리고 카메라 비전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참고로 라이다와 레이더의 차이는 라이다는 고출력의 펄스 레이저를 이용해 목표물과의 거리를 3D 방식으로 측정하는 기술로 레이저 펄스가 발사한 후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면 빛을 반사하는 대상에 따라 빛이 돌아오는 시간을 보고 3차원 공간 정보를 획득하는 기술을 말하며, 레이더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자기파가 물체에 부딪혀서 반사하는 신호를 해석해 목표물과의 거리와 각도, 속도 등의 정보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합니다. 실제 자율주행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이러한 라이다, 레이더 및 카메라 비전 기술이 AI 및 빅데이터와 제대로 융합되어야 합니다. 한편, 자율주행은 미국 자동차 공학회에서 분류하는 6가지 레벨로 분류해 보면 운전자가 직접 교통 상황을 인지하고 주행 패턴을 결정하는 레벨 0에서부터 시스템이 가속과 감속, 방향 전환을 보조하는 레벨 1, 고속도로 주행 및 원격 스마트 주차를 보조하는 레벨 2, 차로 변경, 교통 혼잡 시 저속 주행 등을 보조하는 레벨 3, 정해진 도로와 일정한 조건 속에서 시스템이 스스로 교통 상황을 파악해 운전하는 레벨 4, 시스템이 모든 도로와 조건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주행하는 레벨 5가 자율주행을 구분하는 세부적인 기준입니다. 현재는 레벨 3 수준 정도로 볼수 있으며, 제가 잘 아는 로봇 전문가의 말씀을 들어보면, 컴퓨터 비전 기술만으로도 레이더보다 정확도가 더 좋은 결과로 나오고 있어 곧 레벨 5도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라이다, 레이더, 비전 기술은 지속 발전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방향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눈을 가지고 변화를 읽고 감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속 기술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적, 조직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메인인 B2B 사업에서의 고객이란 세 번째 시간으로 고객을 대하는 자세, 협업,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객을 대하는 자세로서 기존 고객 관리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영업사원이 열심히 고객을 설득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게 한뒤 고객과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업의 묘미는 신규 개척이라 그 영업사원이 새로운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고 바쁠 수도 있겠지만, 영업에서의 고객 관리라는 것은 초기 시장을 발굴하는 과정이 아니라면 현재의 고객을 소중히 대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고객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일수록 기존 고객에 대한 리텐션 프로그램을 잘 유지하고 기존 고객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유지율이 95%라고 하면 2년 후에는 90%, 5년 후에도 77%의 고객이 남지만 50%라고 하면 5년 후에는 30%의 고객만 남게 됩니다. 이렇듯 당장의 고객 유지율이 95%라고 해도 현재의 고객을 소중히 대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이 빠지는 것과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충성 고객들은 떠나고 그 떠난 고객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B2B에서의 고객은 비특정 다수가 아닌 지정된 고객으로 한번 마음이 틀어지면 다시 돌이키기가 쉽지 않음을 꼭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중한 고객들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고객들을 관리하고 더욱 충성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주변에 항상 내가 있고 고객과 연결되어 있으며 항상 관리하고 있다는 기분을 지속 느끼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들이 고객들에게서 충성심, 즉 로열티로 남게 되며 로열티가 높은 고객은 막대한 매출과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실제 기업에 보이지 않는 홍보대사가 되어주기도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이 기업의 가치를 가져다주며 고객의 가치가 기업으로 재생산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아마존이나 코스코의 고객들이 연간 회비를 100불 이상씩 내면서까지 회원권을 유지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 서비스의 가치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규 고객을 대함에 있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신규 고객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 후 고객에게 어프로치를 해야 하며 한번 발굴된 고객은 인내를 가지고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잠재 고객의 30%만이 실질적인 구매를 하며 나머지 70%의 고객은 한참 지난 다음 구매가 일어나거나 실제 구매 없이 허지부지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에서는 고객들을 육성하여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실제 구매로 이어지게끔 하는 전략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고객이 금전적으로 믿을 만하고 투자의 의도도 확실하지만 앞서 얘기한 대로 프로젝트가 3년 혹은 5년 후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들의 경우 이런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의 규모는 크지만 매달 실적을 달성해야 하는 영업 현실의 상황에서는 그긴 시간 동안 쏟아부어야 할 에너지를 생각하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고객들을 무시하면 미래의 먹거리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으니 인내를 가지고 시간을 잘 안배하여 고객을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고객과의 협업입니다. 고객과 사업을 통해 사업적인 친분이 쌓이면 고객과의 협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B2B 사업이란 것은 단순 제품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안하는 것에서부터 향후 고객의 사업 계획에 맞게 기술 협력 파트너로서 새로운 제품 솔루션의 공동 개발 진행까지 고객과 함께 장기간 협업을 할 경우 경쟁사가 진입할 수 없는 장벽을 확고히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의 한 고객과는 매년 고객과 기술 워크숍을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기술 이슈부터 미래의 개발 계획까지 같이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며 오늘과 내일을 같이 준비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기술을 제공받아 좋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객과의 사업 관계를 지속 유지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러한 협업은 단순히 눈앞의 이윤에만 집중하면 성공할 수 없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B2B에서의 사업의 승패는 커뮤니케이션에 달려 있습니다.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항상 고객의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고객 중심에서의 고객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고, 지금과 같은 비대면 상황에서는 더더욱 커뮤니케이션의 횟수를 늘려 고객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B2C와는 달리 B2B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프로페셔널해야 하고 퀄리티가 높아야 합니다. 특히나 B2B에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세 가지 스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리스닝 스킬입니다.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스킬은 바로 듣는 자세입니다. 앞서 얘기한 제갈공명의 이야기에서처럼 청자의 입장에서 고객을 이해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청취 기술은 대화를 잘하는 데 중요하며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구축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고 판매를 증대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고객이 원하는 것을 빨리 알아차릴 수 없다면 결국 사업의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면 진정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고 결국 잠재 고객을 멀리하게 됩니다. 고객에게는 항상 어려운 점을 먼저 물어보고 어떤 측면에서 개선되면 좋은지에 대한 화두를 꺼낸 다음 자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과 솔루션을 명확하게 제안할 수 있다면 대화가 매끄럽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두 개의 귀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잘 듣고 오래 들으라는 이유일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 관리 스킬입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두 번째 중요한 스킬은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고객의 시간을 늦추거나 변경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미리 고객과 잡힌 시간을 놓치거나 예정 시간보다 너무 길어진다면 실제 판매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고객과의 미팅에는 10분 전에는 도착해야 하고 미팅도 약속한 제 시간에 끝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물론 고객이 원한다면 미팅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고객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지체시킨다는 것은 고객에 대한 큰 무례입니다. 특히나 고객 회사의 매니지먼트들과 미팅을 할 때에는 가능하면 그분들의 다음 미팅 스케줄을 미리 파악해야 하고 혹시라도 늦어질 것 같다면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그로 인해 고객의 시간을 뺏는 것은 무례한 일입니다. B2B에서의 최고 영업사원이라면 빡빡한 시간 관리를 미리 계획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사람이며 시간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사람만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협상 스킬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역시나 협상의 결과를 통한 목적의 달성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의 사례 중에서 상대방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상대가 그 일을 하고 싶게끔 만드는, 즉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 중요함을 말합니다. 한 사례로 미국의 앤드류 카네기의 실화를 보면 자신의 처제와 이야기를 하다 처제가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기숙사에 있으면서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온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앤드류 카네기는 자신 있으면 바로 답장이 올 것이라고 말한 후 내기를 하게 되는데 카네기가 조카들에게 편지를 보내자마자 바로 답변이 오게 만들었습니다. 카네기는 편지에 조카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글에 여기에 5달러를 동봉해 보낸다라고 썼고 편지에서는 실제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카들은 봉투를 아무리 뒤져봐도 한 푼도 확인이 되지 않자 황당해하며 답장을 썼습니다. 이는 설득의 기술 중 하나를 보여주는 것으로 결국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다른 남을, 그것도 갑인 고객과 협상을 하려면 많은 스킬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협상의 스킬의 중요한 요소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력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정보력이 있어야 대화를 이끌 수 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의 시대에는 고객 정보는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고객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회사 정보까지 모든 정보를 웹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웹상에서 취득한 이러한 정보들을 이후 오프라인상에서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부 고객의 경우 웹상에 정보를 띄워놓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씩 거짓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간 관리입니다. 협상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절대적인 시간 혹은 상대적인 시간에서 밀리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협상 시간으로 인한 실패 혹은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부담 때문에 절대 시간에 쫓기는 듯한 대색을 하면 안 됩니다. 진정 내가 급하고 바쁘더라도 50% 이하의 성공률이라 하더라도 절대 내색하지 말고 시간에서의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역할 상담입니다.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고 그 역할을 고려하여 상담을 준비하여야 제대로 된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상대방의 관점에서 놓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상담을 앞두고서는 실제 상담에 앞서 조직원들 간 사전 상담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고객의 마음을 100%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고객의 상황을 이해하려 하다 보면 그곳에서 해답을 찾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협상의 단계에서 조직 내부적으로 굿캅, 배드캅 전략을 적절히 구사하는 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자사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 절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조직 내부적으로 전략을 세워 한쪽은 고객 편에서,
한쪽은 그 반대편에서의 상황을 설득하면서 협상을 한다면 최소한 그 중간 단계에서의 절충안은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협상의 스킬은 철저한 준비와 연습에서 비롯되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각기 다른 시나리오별로 준비를 한 다음 각 시나리오별 수행 작업 목록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협상 전 충분한 데이터 습득, 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고객의 고민 사항에 맞추어 용어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쓴 다음 자신이 프로페셔널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객과 협상을 할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현재의 성과 창출과 경쟁사와의 가격 경쟁이라는 부담으로 어쩔 수 없이 쉽게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시간이 좀더 있었다면 더 좋은 우위를 정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러한 조급함과 부담은 항상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 마련입니다. 협상의 법칙 중 하나가 중요한 고객일수록 막바지에 미팅을 잡지 말고 여유 있게 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다림과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아무리 힘든 협상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릴 수 있고 고객의 마음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B2B 사업의 고객에서 제안의 기술과 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